성습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조민기 씨의 빈소가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이 마련됐습니다. 네, 유족 요청에 따라서 비공개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경 기자, 조민기 씨가 유서를 남겼죠? 네, 고 조민기 씨가 남긴 유서는 A4용지 크기의 종이 6장 분량입니다. 유서에는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서는 조 씨가 어제 숨진 창고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던 조 씨는 어제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 씨는 사고 당일 아내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조 씨의 아내가 건물 관리실에 조 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조 씨가 숨진 것을 발견한 보안팀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과 부검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는 아내와 딸, 아들이 지키고 있고 조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과 발인 과정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